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인스타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 탑 10. 어떤 사람이 팔로워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2. 저스틴 비버 1억 6,735만 명. 국적 캐나다. 데뷔 2009년 싱글 원타임. 9위. 비욘세 1억 6,955만 명. 국적 미국. 직업 가수, 배우, 프로듀서. 8위. 리오넬 메시 1억 9,172만 명. 국적 아르헨티나. 통산 득점 736골. 7위. 킴 카다시안 2억 1,076만 명. 국적 미국. 직업 방송인. 6위. 셀레나 고메즈 2억 1,719만 명. 국적 미국. 직업 배우, 가수, 프로듀서. 5위. 카일리 제너 2억 2,161만 명. 국적 미국. 직업 셀러브리티, 사업가, 모델. 4위. 드웨인 존슨 2억 2,430만 명. 국적 미국. 직업 배우, 프로듀서, 사업가, 프로레슬러. 3위. 아리아나 그란데 2억 2,728만 명. 국적 미국. 직업 싱어송라이터, 배우. 2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2억 7,124만 명. 국적 포르투갈. 통산 득점 773골. 1위. 인스타그램 3억 8,894만 명. 국가 미국. 설립 2010년 10월 6일 모기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외하고는 축구선수 호날두의 계정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나왔고, 게시물 한 개당 미디어 평균 가격이 8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해. 나 저것도 맨날 올릴 것 같아요. 작년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이고, 그 중에 5억 명이 매일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도요. 그리고 사용자의 약 60%가 34살 이하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팔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 일단 1000이라도 좀 팔로워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